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좌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해요. 강좌는 일단 포토샵을 시작으로 할 건데요. 포토샵을 열면 이런 화면이 보이죠? 디자이너는 포토샵을 크게 네 가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만 해도 저는 디자이너. 자, 해볼게요. 디자이너는 포토샵을 사진 보정에 사용을 하고요. 눕기라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합성이나 목업 뜰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진 보정은 말 그대로 포토샵이잖아요. 사진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포토샵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눕기 딸 때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릴 때, 그림 그릴 때는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합성과 목업. 목업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시안이 실제 사물에는 어떻게 보일지 임시로 합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디자인한 패키지가 실제 사물이 되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목업을 떠서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곤 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른 디자이너들은 아예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딱 네 가지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따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이 전에 포토샵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디자이너답지 않게 지금 포토샵이 한글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글판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맥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래도 윈도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윈도우 창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폭을 지정할 수 있고요,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요, 해상도도 지정할 수 있고, 색상 모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1920x1080은 유명하죠. 16:9의 사이즈, 그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화면용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도 1920x1080 16:9 사이즈예요. 그리고 해상도는 72. 해상도 72는 보통 웹상에서 보여질 때 해상도는 72 정도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인쇄를 할 거다 하면 300픽셀은 주셔야 깨지지 않는 깨끗한 디자인 시안이 완성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웹용이니까 그냥 72로 하고, 이 RGB, CMYK 이건 무엇이냐? RGB는 웹상에서 보여질 때 레드, 그린, 블루 색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상에서 그냥 디자인한 것들을 올릴 때는 RGB로 두고 하시는 거고, CMYK는 이게 잉크 색상이에요. 샤이안, 마젠타, 뭐 옐로우, 블랙 네 가지 색상으로 인쇄를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CMYK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인쇄물 제작을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RGB로 화면 녹화를 위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RGB로 하겠습니다. 내가 1920x1080으로 열겠다 하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16: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는 툴바예요. 툴이에요. 툴. 말 그대로 내가 이 도큐먼트에 무얼 할 것인지를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정말 심플해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열었다 했을 때는 이미지를 눌러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나 뭐 문자 이거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 이것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진 보정을 할 때 뭐 카메라 로우 필터라든지 그리고 뭐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좀 뭐 실루엣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노이즈를 주거나 노이즈를 없애거나 그리고 뭐 선명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뭐 흐림 효과 뭐 가우시안 블러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위에서는 보통 이미지와 필터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패널이 있어요. 이 패널은 여기 창 보시면 작업 영역에서 자기가 사진을 할 건지 뭐 아니면 그림을 그릴 건지 뭐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더 많아요. 숨겨져 있을 뿐이지 많습니다. 아무튼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는 왼쪽과 위에 이 여기 위에서도 이미지와 필터 이 두 가지만 좀 아시면 포토샵은 쉽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개념도 꼭 있으셔야 되는데 이 레이어는 지금 제가 새로 만들기로 열었을 때 배경이 깔린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배경을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지지 않죠. 이게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최초로 새로 만들기로 창을 열게 되면 도큐먼트를 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잠긴 상태로 배경이 깔려서 나와요. 배경색이 보통은 흰색으로 깔려서 나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잠김이 해제가 되고 제가 지금 이 툴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배경이 하나의 레이어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 뒤에 격자 무늬가 있죠? 이거는 투명이란 뜻이에요. 셀로판지로 예를 들면 흰색이라고 투명한 그러니까 뭐 투명한 상태에서 위에 이 흰색의 네모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하나가 깔렸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볼게요. 쭉 드래그 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7 이거 누르시면 정경색, 배경색, 색상 이렇게 있는데 정경색은 여기 위에 있는 걸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이건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색상이 둘 다 블랙으로 되어 있죠. 정경색이 위에 거, 배경색이 아래 거입니다.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난 다른 색상으로 할 거야 하시면 색상을 누르면 되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칠해진 동그라미가 그려지게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지워지죠? 이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도구를 누르시면 이거를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아주 쉽죠? 근데 뒤에 지금 흰색이죠? 만약에 이 눈을 끄면 눈이 안 보여요.
그냥 투명인 상태에서 동그라미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번에 네모를 그려볼까요? 이걸 꾹 누르면 네모가 나오죠? 네모를 그려볼게요. 겹쳤어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7을 눌러서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합시다. 이번엔 블루 확인. 파란 네모가 하나 그려졌죠? 선택 해제. 근데 보시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레이어 순서가 위에 있으면 이 도큐먼트 상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웠던 이 배경이었지만 나중에 레이어로 변환한 얘를 눈을 다시 키면 흰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맨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죠. 왜냐?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를 제일 상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가장 아래에 두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순서, 이 순서에 맞게 도큐먼트에 세팅된다는 점, 이걸 꼭 아셔야 포토샵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글씨를 쓰고 싶다 하면 여기에 T자 툴이 있어요. 여기다가 뺨 쳐볼게요. 뺨. 글씨가 써졌어요. 근데 이 글씨 폰트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뺨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에 패널을 열어주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에 폰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무슨 폰트를 할까? 영어니까 좀 예쁜 영어 폰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별로 안 예쁘네. 짠! 별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폰트를 변경할 수 있고 크기도 뭐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72가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아예 뭐 180 이렇게 치셔도 커집니다. 그리고 자간 뭐 좁힐 수도 있고요. 0이 보통 기본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여기 지정할 수 있어요. 흰색 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달라. 여기 패널 들어가시면 중앙 정렬, 뭐 오른쪽 정렬, 뭐 왼쪽 정렬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텍스트를 쓰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너무 기초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사실 포토샵은 이 정도만 알아도 그 포토샵의 기초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큐먼트를 알고 그리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시면 되고, 툴바가 어디 있는지, 패널은 무엇인지, 그리고 레이어의 개념, 레이어의 순서, 뭐 이런 것들만 아시면
포토샵의 기초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